소리지? 괴물은 아니겠죠? 이 소리는 커다란 동물의 소리 같은데? 사자? 사자보다 더 큰 동물. 코끼리? 코끼리보다 더 큰 동물. 코끼리보다 더 큰 동물? 그게 뭐지? 뽀뽀뽀 친구들, 도대체 어떤 동물일까? 공룡! 뭐? 공룡? 맞아, 공룡 소리 같아. 공룡이라고요? 응! 공룡이라니, 진짠가? 우리나라에 공룡이 살았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에 공룡이 살았었다고요? 진짜요? 응! 우리나라에 공룡이 살았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에 남아있어. 우와! 어디 어디? 빨리 가봐요, 뽀미 누나! 그럴까? 네! 뾰로롱! 뿅뿅! 뾰로롱 뿅뿅! 뾰로롱 뿅! 뽀뽀뽀 친구들, 여긴 경상남도 하동이에요. 하동 친구들, 안녕! 이곳 하동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룡의 화석이 발견됐어. 우와,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 화석! 그게 뭐였어요? 바로바로 공룡알 껍데기! 공룡알 껍데기! 우와, 어떻게 생겼지? 계란 껍데기처럼 생겼나? 가주알처럼 커다랄까요? 공룡은 지구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기 때문에 알 모양이나 껍데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고 화석! 그렇지! 화석으로 남아서 발견된 거야. 와,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다! 그럼 지금 보러 가보자! 야호! 짜잔! 이게 바로 하동에서 발견된 공룡알 껍데기 화석이야. 우와, 이거구나. 신기하다. 이 화석은 돌에 붙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악어나 거북이 같은 파충류의 알 화석인 줄 알았대.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공룡알의 화석이었던 거야. 우와, 누구의 알이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풀이나 열매를 먹는 초식 공룡의 알이었을 거래. 그렇구나. 하동에서는 이 공룡알 껍데기 화석 말고도 공룡뼈가 발견되기도 했대. 공룡뼈! 짜잔! 우와, 목이 긴 걸 보니까 초식 공룡이었겠어요. 그럴 것 같지. 이 공룡의 이름은 구경고사우루스. 구경고사우루스?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나라의 부경대학교 대학교 발굴팀이 발견해서 대학교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야. 우와, 그럼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공룡이네요? 맞아.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공룡. 또 있는데? 우와, 정말요? 어디요? 어디? 저기! 친구들! 여긴 전라남도 해남, 우항리예요. 해남 친구들, 안녕! 여긴 굉장히 놀라운 곳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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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발견됐는데요? 바로바로 익룡들의 발자국! 익룡! 날아다니는 공룡이요? 우와! 봐! 해남에서 발견된 익룡 발자국이야. 우와, 신기하다.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이 익룡 발자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고 가장 길게 남아있는 발자국들이야. 굉장하다.
여기서 발견된 익룡의 이름은 해남 이크누스 우왕리엔시스. 어? 해남 우왕리? 이 동네 이름이잖아요. 맞아. 이곳에서 발견된 익룡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우리나라 이름을 갖게 된 거야. 우와, 자랑스럽다. 해남 이크누스 우왕리엔시스. 해남은 따뜻한 바닷가 마을이야. 그래서 익룡들이 이 마을을 좋아했을 거야. 산들산들 따뜻한 바닷바람을 타고서 멋지게 날아다녔구나.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한국 이름을 가진 공룡을 만나러 가볼까? 또 있어요? 우와, 신난다! 자,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공룡알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야. 우와! 아까 공룡알 껍데기 화석이 맨 처음 발견된 곳은? 하동! 그렇지. 이곳 보성 비봉리에는 두 번째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곳인데 거의 동그란 공룡알 모습 그대로 발견된 건 처음이래. 와, 동그란 공룡알이 그대로!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공룡뼈가 발견됐대. 우와, 누구예요? 바로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선엔시스! 대한민국, 코리아, 보성!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자랑스럽다! 자, 이번엔 코리아 케라토스 화성엔시스를 만나러 가볼까? 화성 친구들, 안녕! 여기 화성에서도 300여 개의 공룡알이 30개 이상의 공룡알 둥지와 함께 발견됐어. 우와! 이곳은 공룡이 어떻게 알을 낳고 어떻게 새끼를 길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곳이야. 그리고 또 발견된 게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 맞아! 그 이름은 한국에서 발견된 뿔 달린 얼굴이란 뜻이야. 뿔 달린 얼굴! 케라톱스가 머리에 뿔이 세 개 달린 공룡이니까 코리아 케라톱스도 얼굴에 뿔이 있는 애가 많네요. 그러네. 우와, 공룡 발자국 따라서 여행 많이도 했네요. 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고요? 응, 그럼 빠르게 구경해볼까? 네! 경상남도 고성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곳이야. 최초로? 응, 바닷가를 따라서 무려 5천 개에 가까운 공룡 발자국들이 있어. 우와, 대단하다. 전라남도 여수에는 엄청 다양한 공룡들의 발자국이 아주 길게 뻗어있어. 우와, 공룡들이 이 길로 행진을 했나? 그랬나? 군산 삼북동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어른 발보다 두 배, 세 배는 큰 공룡 발자국들이야. 우와! 그리고 진주 정촌에도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 아주 작은 미니 사우리푸스라는 작은 육식 공룡의 발자국이야. 우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공룡 화석들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다 다른 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지. 그치? 아마 우리나라의 날씨가 공룡들이 살기가 좋았나 봐. 사람도 살기 좋고 공룡도 살기 좋고 도깨비도 살기 좋은 참 좋은 우리나라! 뽀뽀뽀 친구들, 오늘 공룡 여행 재밌었나요? 오늘 뽀미 언니가 소개해준 공룡들이 살았던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세요. 아주 멋진 여행이 될 거예요.